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상담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빡을 컬감 있는 펌을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커버를 하고 오셨네. 잠시만요. 커버를 먼저 벗겨드리고요. 증아제가 잘 스며들 동안 괄사 마사지를 좀 해드릴게요. 턱선부터 마사지 진행하겠습니다. 눈 앞머리도 눌러드리면 너무 심하게 붉게 멍이 들거나 할 정도로 하면 안 되고요. 자, 반대쪽 겨드랑이도. 네, 좋습니다. 어머, 깜빡하고 카드를 놓고 오셨다고요? 탁순 고객님 오셨어요. 달고나님도 함께 오셨네요. 아, 오늘 집에 안 계셔서 함께 오셨다고요? 잘하셨어요. 그럼 탁순 고객님 관리 받으시는 동안 달고나님은 놀이방에 잠시 모셔다 놓을게요. 그런데 고객님, 지난주에 수지침을 맞으셔서 그런지 얼굴 혈색이 무척 좋아지셨어요. 목이랑 어깨 결림은 어떠셨나요? 편안하셨다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탁순 고객님은 수지침을 맞기 위해서 태어난 체질이신가 봐요. 그리고 내일 세 곳이 강연 스케줄 있으시다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예약해 주신 헤어펌이랑 괄사 마사지랑 내일 화면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팩도 준비해놨답니다. 자, 그럼 얼른 가운으로 갈아입고 나와주세요. 라커룸 비밀번호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아참, 아기 고양이 고객님들, 더 이상 구독을 미루실 수는 없어요. 모두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객님, 김실장 왔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베드 에어컨링 모드가 있는데 좀 켜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온도가 25도로 내려갈 때까지 잠시 바람이 나올 거예요. 시원하시죠? 본사에서 고객님들께서 늘 쾌적하게 관리 받으실 수 있도록 개발한 베드랍니다. 전 관리실 베드에 에어쿨링 기능을 추가했는데 고객님들 만족도가 무척 좋답니다. 그럼 이제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괄사 마사지랑 헤어펌 예약 주셨는데 먼저 컬 말아드리고 중화 시간 동안 괄사 마사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상담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헤어 디자이너 김구덕 원장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고객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귀엽고 러블리한 이미지를 벗어나 강인하고 멋진 이미지를 원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인한 이미지.
그래서 최대한 크고 풍성하게 바글바글한 스타일로 펌을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바글 스타일. 네, 맞아요. 야생에서는 갈기가 풍성한 사자나 깃털이 화려한 공작새가 강인한 느낌을 준답니다. 그럼 구독 원장님께 최대한 바글바글하고 복슬복슬하게 말아달라고 전달해 놓을게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아, 머릿결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네, 머릿결 보호. 그럼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해달라고 메모 남겨놓을게요. 서비스로 트리트먼트 넣어드리라고 해야겠어요. 트리트먼트 서비스. 이제 헤어룸으로 이동하셔야 하는데 혹시 샴푸하고 오셨나요? 아직 머리 안 감고 오셨으면 샴푸실로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집에서 그루밍으로 꼼꼼하게 씻고 오셨다고요? 그럼 바로 헤어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저희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요. 김구덕 원장님, 지금 김덕순 고객님 헤어룸으로 이동하십니다. 입구에서 고객님 안내해 주세요. 고마워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김구덕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미스 코리아 준비하실 때 뵙고 그 뒤로 한 번도 못 뵈었죠. 저는 당연히 진으로 당선되실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디 보자. 내일 세 곳이 강연 나가신다고 헤어펌 예약 주셨죠? 저는 딱순 고객님 이 천연 곱슬머리가 귀엽고 발랄해서 좋은데 더 이험있고 바글바글 컬감있는 펌을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잠시만요. 뿌리까지 짱짱하게 말아드릴게요. 아마 곱슬기가 있으시니까 부쩍 잘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머릿결도 상하지 않게 열 처리하지 않고도 컬이 잘 나오는 제품으로 준비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를 좀 예쁘게 좀 빗겨드리고 머리에 물을 좀 충분히 적셔드릴게요. 끼고요.
이렇게 잘 빗고 충분히 물기를 머금어야 큐티클층이 열리면서 펌제가 모발에 잘 스며든답니다. 이제 연화 작업을 위해 펌제를 도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충분히 스며들었으니 와인딩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이드랑 탑은 1, 2호를 섞어서 말아드렸고, 그리고 이쪽은 조금 가는 노트로 말아드려야 되겠다. 혹시 정확하게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좀 참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김 실장님 스타일로 하고 싶으시다고요? 김 실장님 스타일은 사실 턱선 고객님처럼 젊은 고객님들께는 추천드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고객님이 김 실장님을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그 스타일을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려야겠죠. 제가 99% 아니 100% 흡사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답니다. 사실 김 실장님도 제 담당이거든요.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거 제 자랑인데, 제가 이번에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리는 대형 시옥노루 파리 힐쇼에서 심사위원을 맡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백신 2차 접종 끝나고 다음 달에 파리로 출국 날이 잡혀 있어요. 그 전에 두피케어 한번 받으러 나오시면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꼼꼼하게 와인딩 작업을 잘하는 디자이너가 실력 있는 디자이너랍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컬이 지저분하게 나오거나 고무줄 자국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끊어질 수도 있답니다. 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펌젤을 다시 한번 도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 실장님께서 모발 보호를 위해서 트리트먼트 젤을 서비스로 좀 넣어드리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걸 넣어드릴게요. 이제 비닐 캡을 좀 씌워드릴게요. 이제 잠시 컬이 잘 나오도록 한 2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아 아니 고객님은 곱슬머리이시니까 30분 정도 잡지나 책을 좀 보고 계시겠어요? 네, 내일 강연 스크립트를 보면서 연습하고 계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보조 선생님, 매삼번눈 김덕순 고객님 캣닙차 한 잔 더 가져다 주세요. 고마워요. 달건아님, 김 실장 왔습니다. 지금 덕순 언니는 구독원장님이 머리를 예쁘게 해주고 계신답니다. 이번에도 덕순 언니 따라서 머리 해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머머, 달근아님도 해달라고요? 하이, 덕순 언니 따라쟁이. 알겠어요. 그럼 해드릴게요. 어디 보자. 덕순 언니랑 같은 자매인데 어쩜 이렇게 털 길이가 다를까? 뭐 컬러는 그렇다 치더라도 좀 의아한데? 하지만 뭐 가족의 형태는 다양한 거니까. 자,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어디 보자. 길이를 한번 보고, 먼저 드라이로 말려드려야 되겠다. 귀여워.
아이 예뻐라. 손도 좀 말려드리고 몸도 좀 말려드리고 아이 예뻐라. 그리고 고데기를 좀 해드려야지. 아이고. 털이 짧아서 컬이 잘 나올까? 아, 이뻐라. 아유, 귀여워. 달고라님,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아, 어느 별에서 왔을까, 우리 달고라님은? 저기 저 예쁜 별에서 왔을 것 같아요. 자, 어디 봐요? 저 원래가 나은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선빵을 한 거죠, 뭐. 귀여워. 제가 나름 최신 유행을 따라 해봤어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 귀여워. 잠시만요. 김실장님, 짝순고객님 관리실로 이동할게요. 준비해주세요. 달고나님하고 알콩달콩 그만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올라가겠습니다. 달고나님, 저를 찾네요. 그럼 머리가 예쁘게 되었는지 거울을 좀 보고 계세요. 자, 거울 여기 있어요. 보세요. 보세요. 거울 예쁘게 보고 계세요. 아이고. 오, 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얼굴만 보세요. 예쁜지. 네. 다녀올게요. 고객님, 김구동입니다. 들어갈게요. 대본 연습은 잘하고 계셨어요? 컬이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머, 정말 복슬복슬 파글파글 너무 잘 나왔네요. 이 정도면 머리 다 끝나시면 사자로 치면 밀림여왕 신발하실 거예요. 김실장님하고 99% 아니 100% 똑같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중화제 뿌려드리겠습니다. 귀에 들어가지 않게 머리를 살짝 뒤로만 젖혀주세요. 네, 좋습니다. 중화 받칠 때 해드리고 중화 들어갑니다. 원래는 10분 정도 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건 30분 정도 하고 계시면 트리트먼트 효능도 있고 잠시만요. 흘러내리는 것 좀 닦아드리고 펌 고정도 더 오래되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중화제 바른 채로 괄사 마사지 받으러 가실게요.
잠시만요. 김 실장님, 떡순 고객님 관리실로 이동할게요. 준비해 주세요. 달고나님하고 알콩달콩 그만하시고요. 떡순 고객님, 소문에 고객님 동생 달고나님이 그렇게 귀엽고 예쁘시다고요. 김 실장님이 달고나님한테 푹 빠지셨더라고요. 그럼 이동하시죠. 고객님, 김 실장 왔습니다. 어휴, 커버를 하고 오셨네. 잠시만요. 커버를 먼저 벗겨드리고요. 네. 머리가 너무 잘 나오실 것 같네요. 어쩜 이렇게 귀여우시죠? 세련되고 이지적이면서 강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잘 선택하셨어요. 안목이 정말 뛰어나세요. 어머, 평상시 제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드셔서 저랑 똑같이 해달라고 하신 거라고요? 아이, 난 몰라. 정말 탁순 고객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니까. 그럼 이제 증화제가 잘 스며들 동안 괄사 마사지를 좀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다. 너무 사랑하니까. 괄사는 중국 전통 민간요법 마사지로 글따라는 뜻을 가진 괄자와 질병을 뜻하는 사자가 합쳐진 단어랍니다. 덜적하거나 둥근 단단한 기구를 통해 얼굴과 전신을 반복적으로 문질러서 혈맥을 트이게 해주는 거랍니다. 그럼 자세한 효능은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얼굴은 로즈쿼츠로 만들어진 괄사로 마사지를 해드리고 몸은 백옥으로 만들어진 괄사로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로즈쿼츠는 예로부터 신성한 사랑과 관련된 돌로 알려져 있답니다. 고객님의 얼굴에 로즈쿼츠를 문질러 드리면 밝고 깨끗해지며 생기가 돌게 될 거예요. 그럼 얼굴부터 들어갈게요. 괄사 마사지를 하면 약간 붉게 괄사흔이 생길 수도 있어서 내일 강연이 있으시니까 얼굴은 조금만 할게요. 우선 윤활제로 오일을 발라드릴게요. 얼굴 전체에 골고루 도포해 드릴게요. 턱선부터 마사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셨어요? 그러면 이쪽도 좀 한번 턱선이 시원하게 올라붙는 느낌이 나시죠? 괄사 마사지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긁어주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쓸어주는 방식으로 해주어야 한답니다. 이제 입꼬리 부분도 잠시만요. 수염 부분, 모근을 탄탄하게 해줌으로써 더욱 시원하게 뻗은 수염을 만들어준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괄사를 이용하면 손으로 했을 때보다 안정적으로 경혈과 경락을 자극하기에 좋답니다. 그럼 광대 쪽도 밀어드리고 시원하시죠? 자, 이쪽도 눈 앞머리도 눌러드리면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이마로 올라가서 네, 자 이렇게 중앙 아래에서 위로 살짝 45도 기울여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네. 자,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얼굴에 쌓인 피로와 찌꺼기들을 얼굴 가쪽으로 모두 밀어냈으면 이제 쇄골 쪽으로 모두 끌어내려서 배출시켜 드릴게요. 바디용 배고갈사를 좀 가져올게요. 옥은 예로부터 본초강목 한의서에 따르면 오장에 100가지 병을 다스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바디용 괄사로 많이 쓰이는 소재랍니다. 고객님의 노폐물을 모두 배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슥슥슥 네 목 뒤 림프절이랑 승모근도 같이 풀어드릴게요. 승모근은 살짝 압을 주면서 풀어주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이쪽도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붉게 멍이 들거나 할 정도로 하면 안 되고요. 조직에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만 하셔야 안전하게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제 겨드랑이 쪽이랑 팔 부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을 살짝 들어주시고, 네. 막혀있는 림프절을 풀어드리면 고객님 몸을 순환하는 체액의 일부인 림프가 림프절과 림프관을 타고 세포에 영향을 주고 노화를 방지해주고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준답니다. 자, 반대쪽 겨드랑이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팔 하완 부분이랑 손목 부분도 살짝 자, 네, 시원하시죠? 아, 좋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네, 시원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 림프 마사지가 모두 끝났는데요.
잠시 몸속에 혈류가 순환하며 몸이 회복되는 동안 팩을 좀 올려드릴게요. 내일 세 곳이 강연에 카메라가 잘 받으시라고 안색과 붓기에 좋은 진주 입자가 들어간 팩으로 준비해드렸어요. 그럼 팩 올라갑니다. 살짝 차갑습니다. 네. 아우, 귀여워. 아유, 너무 예쁘시다. 우리 딱순 고객님.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손목을 받칠 쿠션을 좀 드릴까요? 아. 네, 오늘은 유튜브를 좀 보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곰돌이 승룡이 채널 보시면서 잠시만 쉬고 계세요. 승룡 고객님, 찌개 고객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예약 차트 보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두 분 모두 지난주에 젤리에 수지침 맞으신 게 너무 좋으시다고 다시 한번 맞고 싶으시다고요. 특히 승린 고객님은 서비스로 두 방 놔드린 거였는데도 너무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연락 주셨었죠. 제가 그날 첫날이었는데도 실력이 괜찮았었나 봐요. 딱승 고객님도 깔끔하게 나으시고 찌개 고객님이랑 승린 고객님도 재방문 해주시고 지금 딱승 고객님 괄사 마사지 마무리하고 계시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두 분 아픈 곳 곳곳이 찾아서 수지침 많이 놔드릴게요. 자, 그럼 가운으로 갈아입고 나와주세요. 락커룸 비밀번호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고객님, 그새 잠드셨네요. 곰돌이 승룡이 채널이 ASMR 맛집이라 잠이 좀 잘 오시죠? 저도 잠이 안 올 땐 자주 본답니다. 이제 마무리 해드릴게요. 팩 내려갑니다. 어머, 괄사 마사지를 받아서 그런지 안색이 너무 뽀얗고 보송보송해 보이세요. 에센스를 흡수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관리도 퍼펙트하게 마무리되었으니까 관리에 들어간 비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 깜빡하고 카드를 놓고 오셨다고요? 아, 괜찮습니다. 저희 샵과 고객님의 신라는 외상을 한 달씩 하셔도 무리가 없으니까요. 다음번에 마음이 익히실 때 언제든지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샴푸하시고 구독 원장님께 마지막 마무리 받으시고 대기실로 나와주세요. 잠시만요. 보조쌤, 떡순 고객님 관리 다 끝나시고 샴푸실로 이동하십니다. 안내해 주세요. 고마워요. 어머, 고객님, 머리 드라이까지 전부 하고 나오셨네요. 너무 멋지세요. 저랑 상등인 줄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최신 유행 스타일이 세련되고 엘레강스하게 잘 어울리시는지 몰라요. 그도 원장님은 역시 실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멋져지셨으니까 분명히 세 곳이 강연해서 인기 폭발하실 거예요. 내일 세 곳이 강연 가시기 전에 메이크업 받으시고 헤어스타일 손질 잠깐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저희 곰돌이샵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맞다. 달고나님. 오늘도 언니를 놓치셨어요. 이따 퇴근하고 제가 또 업어다드릴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놀고 가실래요? 네, 좋습니다. 돌려도 되고요. 자,